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문화공간 단체인 약속의 자전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영렬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람들과의 약속, 세상과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통해서 뭔가 반드시 바꾸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자전거라고 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좀 키워주는 100km 프로젝트, 그리고 폐자전거를 이제 좀 수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아름답게 되살리는 자전거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뭔가 자전거와 결합시켜가지고 알리거나 또는 이제 행진 같은 걸 진행하는 이제 소셜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자전거를 타기 전부터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이제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타인의 손길에 의해서 학생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전거를 통해서 이런 학교 교육의 틀을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에듀바이클러라는 명칭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돈이 되겠냐,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말을 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랑 한 6개월 정도 대화를 안 한 적도 있고, 제가 그 랜도너스라는 레이스를 완주를 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연락 내용이, 와 진짜 너가 하는 그런 미친 짓을 보면서 나도 좀 영감을 받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도전을 해보고자 한다, 고맙다 라는 약간 오글거리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 내가 뭔가 이걸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영향을 줬다는 게 자전거로 갖고, 아 이걸 통해서도 뭔가 좀 내 길을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한 주인공이 한 대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막 우리는 1분 전에 우리보다 지나한다, 막 조금이지만 앞으로 굴러가지, 그건 바로 드릴이다 라는 명대사가 있어요. 근데 뭐 자전거가 드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분 전보다 계속 페달을 돌리지만은 그게 뭔가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순간 자체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타오르게 하는 불꽃,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네,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그냥 불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을 말하자면은, 저도 자전거 타면서 뭐 정말 많이 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레이스를 통해서 정말 매 순간 포기하고 싶다, 아니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안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속에서 막 뭐 할 수 있다, 뭐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이 생각이 계속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는 그 길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열심히 이제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춘들에게도 그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귀만 잘 기울여 주신다면은 정말 언젠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멋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 불 같은 마음으로 페달을 밟지만 꽃! 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피우리라. 포기하지 말고 달리세요! 불꽃 청춘 파이팅!